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 실적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스몰캡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에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PHA입니다. 뭐 타이틀로는 성장 가치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하고 수익성을 다 갖춘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제 밸류 프로그램,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찾아가자. 자, 금융주에 이어서 지주사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인데 이 밸류업 수혜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PHA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코스닥의 334위의 시가총액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체 시가총액은 2,150억 원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또 부장님께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성, 수익성 모두 다 잡은 기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5년에 평화전공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PHA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이 PH는 평화의 약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A는 이제 오토모티브. 그래서 평화전공이 바뀐 이름이다. 도어 관련, 자동차의 도어 관련 부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그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선진 업체들로부터 각계 해당되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로얄티를 지급을 했었는데 성능을 개선하는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면서 이제 이들한테 업체들한테는 로얄티 지급이 없이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해가지고 많은 해외 법인들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인들한테도 설비를 직접 공급을 하고 오히려 기술 지원료에 로얄티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돼서 PHC가 51.6%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고요. 전문 경영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부터 현대차의 구매본부 전무 출신인 허승현 CEO가 전문 경영을 하고 있고 창업 1세나 창업 2세 오너들은 지주사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랑 좀 관련이 깊은 기업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술 독립을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저희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어 관련 부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경쟁사로는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어 관련 쪽에서는 이제 파트가 좀 나누는데요. 이제 측면 도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후드가 있고 네. 세 번째 이제 트렁크가 있고 기타 이제 전장 쪽에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각각 제품 매출로 본다면 락 개폐를 하는 락 매치가 있고 또 연결되는 힌지가 있고 또 이걸 일부 모듈로 하고 시스템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 매출 비중은 자동차 OEM 업체들이 네. 절대적이죠. 현기차가 가장 높고 글로벌 GM 향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품별로 보면 래치 매출이 27%, 힌지가 14%, 모듈이 22%, 또 전장 시스템을 포함한 기타 매출이 37%로 높아졌지만 네. 이렇게 되고 있고 경쟁업체는 상장회사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진상공이라는 회사하고 일본 업체의 자회사인 대동도어라는 비상장회사가 있겠고 글로벌 업체들은 뭐 북미의 가장 큰 부품 업체인 마그나가 있고요. 캐나다 있지만은 네. 북미의 1위 업체가 되겠고 또 유럽 쪽에는 미국의 독일의 키커드 이런 회사들이 있고 각기 이제 그 글로벌 쪽 또 유럽에 있는 OEM 메이커들한테 네.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성장 전략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경쟁사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 이 회사만의 좀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그 OEM 업계의 전반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네. 현기차 매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제 글로벌 GM 제품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완성차 업체들을 뭐 바로 바꾸기는 어려운 그죠. 그런 부품 업체의 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전장화, 오토메이션화를 얼마나 따라가느냐, 또 해외 전략 니드에 얼마만큼 가느냐 하는 쪽인데, 이 이제 PHA는 이제 시스템 매출을 높이고 있고 증설, 캐펙스를 통해서 차별화된 성장성,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입니다.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전장 부분입니다. 이제 전장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편의성하고 그다음에 안전 목적이 이제 그렇죠. 가장 큰데 요즘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뉴욕 가본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네. 기아차가 많다. 맞아요. 또 기아차에 SUV가 많다. 대형된 차가 많다. 이런 측면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SUV 차량들의 파워 테일게이트 시스템, 또 파워 트렁크 리드, 또 후드 쪽에서는 액티브 후드 리프트 시스템. 자, 이런 쪽에 전장 관련 시스템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일단 차별화된 성장성 수익성 확보가 좀 됐고 두 번째로는 19년까지 이제 해외 진출이나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주춤을 하다가 23년부터 캐펙스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된 부분은 뜨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신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인데 23년부터 25년까지 800억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금년 3분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매출은 거의 없겠지만은 25년부터 매출이 본격화되고 26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레벨업되면서 이제 과거에 중국을 통한 성장성이 네. 이제는 중국 매출 비중이 극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북미 공장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점프업을 하고 수익성도 나아질 거다. 이게 성장 전략이고 현재 진행입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차지하는 매출이 꽤나 큰 기업이기도 한데 보니까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쪽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점프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1분기에는 2,900억 정도 매출에 164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7% 상당히 높은 네. 상장 부분 높은 호실적을 좀 기록했고 23년 실적이 이제 레벨업 되었지만은 23년에 1조 10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이 483억입니다. 과거 이 회사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거는 2016년입니다. 1조 2000억 매출에 697억이니까 그보다 한참 이제 모자란 상황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저평가 요인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워 뭐 테일게이트를 포함한 트렁크 리드 이런 시스템 매출이 늘어나고 또 미국에 대한 성장성 이게 25년부터 나타나고 26년부터 점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져서 금년에는 617억 정도 영업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그리고 25년에는 663억 26년에는 725억 원으로 드디어 2016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2016년에 이제 매출이 697억 원을 달성한 바 있는데 보니까 2026년에는 725억 원을 현재 증권가에서는 전체 매출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도 함께 갈까 하고 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 또 이익률이 전반적으로 그죠. 낮고 또 이제 EV 환경이 뭐 확 바꿀 수 있는 구도가 됐지만은 지금은 EV 캐짐으로 이제 오히려 화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치주입니다. 현재 주가로 따져보면은 1분기 기준 순자산대 지금 시가총액 비율 그러니까 PBR로는 0.30배입니다. 네. 그리고 예상되는 PR 수준은 3배수 초반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낮은 PBR 그다음에 저퍼다. 이런 거는 이제 분명한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냥 그저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회사의 변화가 몇 가지 생겼는데 가장 큰 부분은 23년 9월하고 12월에 두 번의 자사주 신탁 공시를 했습니다. 50억 원가량을 공시를 했고 그러니까 합해서 100억입니다. 네. 뭐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100억 산다 그러면 얼른 이제 5% 정도 지분이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거고 매수된 단가가 평균 9,600원 정도. 그래서 회사가 왜 샀냐? 첫째는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만 원 이하는 절대적으로 회사가 싸다는
그게 인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 체제고 최대주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55% 정도가 묶여있고 근본 자사주 상급 포함해서 자사주가 7% 정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3%고 최근에 신용자산, 투신이 5%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 총 유동 물량은 20%가량으로 작은 편이지만은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첫째는 EV 캐즘하고는 도어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EV 이슈에서는 없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SUV 차량, 특히 미국 쪽에서 이게 전장화되면서 네. 대표적으로 전장 시스템 매출이 높아진 부분이고 또 캐펙스, 증설, 특히 북미 공장을 통해 가지고 성장성까지 확보가 되고 자 자사주를 여러분이 많이 샀는데 유동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자사주보다는 오히려 이익 확대 부분을 적극적인 배당으로 늘릴 개연성이 크다. 어차피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익을 환원하는 게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과 관련 이슈고 외국인과 투신권이 이런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밸류업의 포커스를 가질 만한 현대차를 따라서 부품주들이 밸류업 프로그램도 관심이 클 텐데 충분히 거기에 매력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그 저평가가 탈피가 예상되는 성장 가치주의고 지금 PBR 0.30배, 그다음에 PER 3배는 분명히 주가 상승으로 벗어나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고 이게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세 가세하고 네. 외국인도 1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겠지만은 밸류 프로그램에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자사주 취득에 의해서 배당 확대 이런 측면을 충분히 볼 만한 부품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HA 특히나 이제 최근 시장 좀 어려워지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약간 좀 비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부분에 주주 환원 쪽에 애를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무래도 PHA가 될 것 같은데 실적도 어쨌든 간에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캐펙스 투자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의지가 최근 2023년부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